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타임 김성훈이에요. 어제 제가 여기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기념사업 그 서포터즈 2기 발대식에 갔다 왔는데요. 어제 사실 그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 그거를 제가 이제 갔다 오기 전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사실 그날 아침부터 이제 소식이 좀 있었지만, 약간, 이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게 약간 연예계 쪽 소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소식이었어요.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 두 분이, 현재, 네,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잠깐만요. 선풍기 바람 좀, 소리 좀 낮추느라. 이렇게 두 분이 이혼 절차에 들어가느라. 근데 이제 두 분이 협의 이혼이 아니고 이혼 조정을 밟고 있어요. 여기서 이혼 조정이라고 하면요. 보통 협의 이혼이라고 하면요. 두 사람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 서로의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가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이제 그 이혼 심의를 해요. 왜냐면 그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리고 검사는 없어요. 협의이혼에는 검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검사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그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그 법적으로 이제 혼인을 파기할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거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그 결정을 해놓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요소가 있어야지 이혼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잖아요. 요즘은 그 간통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몇년 전에. 몇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약간 이제 그 바람 피운다고 이혼하는 게 성립이 앵간해서는 안될 거예요. 바람 피운다고 이혼하는 거는 아마 안 된다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지만 그 신성일 씨가 좀그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그때 엄앵란 씨는 정말 그 아주 마음을 부여잡고 가정을 지켰죠. 그때 엄앵란 씨는 그때 이제 가정을 지켰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 다 키워.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자녀들이 다 이제, 독립하고 분가하고 막 그래. 그러고 나면,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녀들한테 집중했던 그런 관심이 이제 서로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예전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이제 말년에, 응? 말년에 서로 좀 자유롭게 살수 있게, 그럼 보내주는 그런 황혼이혼도 있어요, 보통. 있긴 한데, 근데 황혼이혼은 보통 흔치가 않죠. 보통 이혼이라고 하면 잘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성격 차이의 이혼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격 차이의 이혼이 보통 결혼 생활이 짧은 사이에서는 그 성격 차이의 이혼이 있는데
결혼 생활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들도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 차로 인한 이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한 부부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세창 씨하고 김지현 씨인가? 그두 분이 되게 오랫동안 부부였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부부였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부부가 레이스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혼을 했죠? 아마 그런 거를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성격차가 약간 발생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한 십몇 년, 20몇 년막 그렇게 결혼 생활 하다가도 그때까지는 막 부부가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모종의 사건, 뭐좀 부부가 서로 성격이 바뀌는, 성격 그 차이가 나오는 그런 계기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발생할 수는 있는데, 뭐냐.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격 차이가 발생해서,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거를 참고 같이 살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나이 사람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건못 참아. 그럼 나는 헤어질 거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냐.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런 거를 극복하느냐, 극복 못하느냐,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해본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본 건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해본 건 아니고, 내 동생 부부도 결혼을 1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 1년 했어요. 1년 조금 넘었어, 실제적으로. 왜냐면, 식은 7월에 올렸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같이 산 지는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산 지는 1년 좀 넘었으니까, 혼인성사는 1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런 좀 성격의 차이? 그런 성격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막 십몇 년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성격 차이로 헤어진 사람들 보면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유치원 다녔을 때요. 나 유치원 다녔을 때그 원장하고 교무 부장, 뭐 그런 교무 주임, 뭐 이런 선생님하고 원래 두 분이 부부였어요. 두 분이 부부였는데, 내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나? 근데 이제 그때 두 분이 원래 그 유치원 사업을 했었어요. 계속 유아교육 이런 거를 전공을 했어가지고 유치원 사업을 했었다가 이게 내가 초등학교 가고 나서 내가 초등학교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했었대요. 이혼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그 유치원 때그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던 게 기억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연결이 된 적은 없는데, 뭐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일단은 뭐 그랬었어. 그랬고, 그래서 그런 유치원 때 그런 기억이 잠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랬던 이혼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그 이후에 이혼했던 부부는 잘은 못 찾았어요. 잘은 못 찾았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혼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가끔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이혼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부가 따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이게 부부가 잘 맞다가도 이게 분명 여러 계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부부가 떨어져서 살게 돼. 기러기 아빠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부가 떨어져서 살거나 그럴 때 이제 부부관계 소원해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자하고 여자 그 관계가 이런 소원해지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뭐 그런 거고, 그런 언제 어떻게 뭐 이루어질지 모르는 게 이혼이고, 그러니까 결혼도 어떤 사람하고 할지 모르고 이혼도 어떤 사람하고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요, 글쎄요,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언론에는 그래, 우리 둘은 성격 차이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이다. 그 이외의 문제는 이제 부부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순 없다. 근데 이제 차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을 연다고 하죠. 이제 송혜교 씨가 최근에 살이 좀 많이 빠졌대요. 옷을 한 치수 줄여서 입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그 결혼 반지가 손에 살이 빠져가지고 막 반지가 막 빠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애써서 반지는 끼우려고 했었대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두 사람 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이혼이라는 걸 결정을 할 때까지. 그 이혼 결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어쨌든 어떻게 되든 힘든 결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출석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 봐요. 법원에 좀 출석하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이 아니고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대요. 이혼 조정은 이제 부부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각종 부부 양쪽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냥 변호인하고 판사하고 그런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다가, 어쨌든 그 배심원 뭐 있겠죠? 하여간 그런 그냥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거야. 이혼 조정은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이 그런 부부 인연을 맺었던 게 1년 8개월밖에 안 됐죠. 어쨌든 부부의 성격 차라는 거 이외에는
양쪽 그 뭐냐 소속사에서는 더 이상 뭔가 얘기하진 않았고 그 이상을 더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좀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니까 그두 사람의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아, 네. 어서 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게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도 언젠간 성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성격차를 이렇게 성격 차이가 나더라도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할 거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성격이 바뀌면 나는 헤어질 거다. 이렇게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아니, 나는 지금 오늘 어저께 이거 발대식 갔다 와가지고 오늘 그냥 한번 이옷 입고 방송하려고 해서 입고 있는 거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부의 그 이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그 뉴스를 알게 되고 나서 사실 되게 하루 종일 되게 착잡했어요. 나름 그런 정말 이쁘게 살기를 바랐던 부부였는데, 그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아, 아프리카 TV가 많이 변했다고? 아니, 뭐, 채팅창이야, 뭐, 그때그때 오는 사람들 다르니까 뭐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아프리카 TV 그거죠? 지금, 뭐냐, 얼마 전에 물이 일으켰던 BJ 3명이 지금 자숙기를 보내고 있죠. 정지는 풀렸는데 아직 방송 복귀를 안 하고 있죠. 되게 조용하죠. 이번 사건이 되게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아, 업버튼이 아 이번에 아마 모바일로 접속했으면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그 모바일 그 방송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트위치에서 방송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트위치에서 누군가의 방송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도 트위치가 안 깔려 있으니까, 뭐, 듣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트위치 앱으로 시청할 때하고 약간 환경이 비슷해졌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하고 약간, 약간 보는 환경이 약간 비슷하게 좀 막, 약간, 디자인을 맞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안 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긴 있어요.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수익 창출이 16개월 만에 복구가 됐거든요. 16개월 만에 수익 창출이 복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슈퍼챗 쓸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방송 켜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는 솔직히 생방송에 맞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뭐, 10분이 넘어가는 동영상을 올릴 때쯤이나, 가끔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를 한번 해볼 생각했어요. 최초 공개도 슈퍼챗은 받을 수 있고, 파비들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은 안 하지만, 파비들이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 슈퍼챗 받을 수 있거든요? 팝이들도 최초 공개 다 하고, 팝이들도 유튜브에서 VIP 멤버십 다 받아요. 할수 있더라고, 팝이들도. 그래가지고, 나는 팝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점으로 이용은 할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요즘은 내가 그래요. 어쨌든, 근데,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이 3,300개가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노란 딱지 붙은 동영상이 50개가 되더라고? 50개가 넘어요. 노란 딱지 붙은 동영상. 근데, 이 50개의 동영상이 뭔지 아세요? 이제, 역사 컨텐츠가 좀 많은데, 이 역사 컨텐츠 중에서, 좀 약간 센 주제들 있죠?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약간, 그런 좀, 특정 국가에서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좀 정치적으로 좀 특정 계층에서 민감해 할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선 광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대요. 하지만 나는 그런다고 해서 썸네일이나 제목을 수정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교육상 바꿀 수 없어요. 최초 공개 이퀄 지태님 여자친구 언제쯤일까요? 안 그래도 나 오늘 그냥 토크 주제가 약간 그거거든요? 아까 쪽 얘기 있었잖아요. 한류 스타 부부가 지금 이혼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사랑, 이별, 뭐 결혼, 이혼, 뭐 연애, 뭐 이런 연애, 이별, 결혼 뭐 이런 내용이라서 오늘 이야기가 그냥 오늘 그냥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왜냐면 이제 곧몇주 뒤면 그러니까 사실 내 동생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한 1년쯤 됐잖아요. 이제 그 작년 5월에 혼인 성사를 했었고 작년 7월에 속세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결혼 기준은 혼인 성사거든요. 물론 그 혼인 성사 하기 전에 이미 둘이 다 같이 살고 있었어. 둘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작년 봄부터 같이 살았어. 둘이. 작년 봄부터 같이 살았고 작년 5월에 혼인 성사했고 그리고 작년 7월에 속세 결혼식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안밖에 성당을 안 다니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제수 씨가 이제 혼인 성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예비자 교리를 배웠어요. 예비자 교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주님 부활 대축일 때 드디어 제수 씨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수 씨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5명 모일 때 제수 씨도 가족으로 보니까 5명 모이면 이제 다시 성가정 완전체가 된 거야. 제수 씨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성가정 완전체가 됐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세례받고 작은아빠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에 사는 친가 쪽 친척들은 성당을 다니잖아요, 다. 친가 쪽 친척들이 다 성당을 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뭉친 거야. 작은 고모는 원래 혼자 절에 다녔었는데, 작은 고모도 요즘은 약간 성당 쪽으로 그냥 융화되는 거, 그냥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가진 않는데, 그냥 우리 밥 먹을 때 이제 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럴 때 그냥 같이 기도하는 편이고, 작은 고모는. 그리고 큰엄마가 원래 절에 다녔어요. 큰엄마가 원래 절에 다녔었는데, 큰엄마가 이제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가톨릭 절차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큰 고모도 그거는 인정해줬어요. 할머니가 성당을 다녔었기 때문에, 왜냐면 큰 고모가 교회 다녔거든. 큰 고모네 집안이 교회를 다녔는데, 걔도 큰 고모가 할머니가 성당을 다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가톨릭식으로 장례 치르는 거를 큰 고모도 인정을 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큰 고모 쪽 교회 지인들도 와서 기도하긴 했었어요. 우리도 뭐라고는 안 했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3대 종교가 다 있었던 집안이야, 결국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냈고, 외할머니가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외할머니가 17년 전에 이 뇌종양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미국 전하는 날 뇌종양 수술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종양은 치료가 됐었어요. 그 이후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지난 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야. 허트어택으로.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둘다 80대인데다가 이게 좀 약간 신체적으로 불편한 데가 있는 둘째 삼촌이 장애가 있거든요, 둘째 삼촌이. 그렇게 셋이만 사는데 어떻게 심폐소생술 했겠어? 못했지. 그래서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외할머니 가셨으니까. 하여간 그랬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땐 약간 좀 충격이긴 했지.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언젠가는 만나고 언젠가는 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BJ하고 시청자도 언젠가는 시청자가 막 꾸준히 방송 와서 보다가 또 언젠가는 또뭐 언젠가는 뭐나 말고 나 말고 뭐 다른 잘생긴 남캠이나 뭐 다른 이쁜 여캠한테 반해가지고 내 방송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여캠한테 반해서 떠날 수도 있고. 왜냐면 여체 내 방송 자체가 또 남자 시청자들 많은 비중이다 보니까 그뭐 이쁜 여캠한테 반하면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러다 또몇년 지나면 또 갑자기 내 생각 나서 내 방송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일단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부부관계는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만날 때좀 뭔가 연관이 좀 있을 때좀 자주 만나다가 좀 연관이 없어지면 또 이제 서로 연락이 뜸해지다가 또 이제 또 특정 시기가 되면 또 자주 만나다가 또 자주 좀 연락 좀 뜸하다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사실 나도 그 이제 아까 그 이제 그 대한민국 100주년 그 서포터즈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가 서울 1팀이거든요. 내가 이제 서울 1팀에 있어요. 서울 1팀에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한 세네 달 정도 이제 활동을 해요. 세네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또 연관이 돼서 계속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이번에 만난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좀 불안한 게이 사람들하고는 그 활동 기간이 끝나면 왠지 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까요? 첫째, 일단은 그 같은 팀에요.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그 20대 초반부터 그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있거든요. 우리 팀에. 근데 내 또래가 없어요. 내가 딱 중간이야. 내가 딱 중간이고 내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 또래가 없는 거예요. 기껏 좀 약간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인연을 이어가려면 근데 위에 어른분들하고 연락을 이어가기엔 좀 그렇잖아. 기껏 좀 관계를 이어간다고 하면 이제 동생들하고 연락을 이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 또래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아무래도 이제 내 또래 우리 팀에 이제 내 또래가 좀 별로 없다 보니까 30대 별로 없어요. 이번 서포터즈 100명 중에서 20대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 10대 20대가 좀 많고 그리고 일단은 내 또래가 없는 거야. 우리 팀에. 이제 서울 경기 인원만 합해서 40명이 넘거든요. 수도권만. 수도권 인원만 40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름 그 지역별 인원 그 고려해서 뽑은 거예요, 이게. 지역 권역별로 팀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수도권하고 강원도하고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조는 서울만 한 팀이고 이 팀은 수도권하고 강원도하고 팀이고 그리고 3팀은 서울 경기고 4팀은 경인팀이에요. 하여간 뭐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수도권 사람들 중에서 우리 팀에 내 또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좀 약간 내 입장에선 좀 불안한데 어쨌든 그런 동생들하고 좀 약간 인연을 이어가기에도 근데 그 동생들이 나이 차가 좀 많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하고 가까운 지역에 사는 동생이 한명 약간 진짜 엄청난 동생뻘이야. 한명 있는데 말이 동생이지? 실제로는 거의 내가 삼촌뻘이에요. 열몇 살 차이나.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 나가지고, 내가 그, 거의 이제 그, 약간, 내가 거의 삼촌뻘이 돼버리니까, 좀, 인연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 중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서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나하고 나중에 인연을 이어갈까? 약간 그거는 내가 장담 못하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활동 끝날 때쯤 되면 그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또 그럼 이제 활동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끼리 또 뭉칠 수도 있고, 그 다른 팀 사람들이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그런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인연 관계가, 그래서 어떤 뭔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만나면 또 그때 이제 좀 자주 연락을 하다가, 그런 뭐 활동 시기가 끝나고 아니면 서로 그런 이제 만날 일이 좀 멀어지게 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좀 약간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한때 자주 연락했던 사람들하고도 막 좀 뭔가 연락할 거리가 좀 없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만날 일이 좀 줄어들면서 마음도 서로 멀어진 사이가 없잖아 있어요. 나도 마음이 멀어진 사이가 없을 순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멀어지면서 정말 가깝게 막 되게 막 새벽에도 막 서로 연락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연락이 뜸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걔가 이제 결혼해서 애엄마가 되니까 카톡으로 연락하기엔 좀 그렇지. 그냥 가끔 서로 SNS에서 소식 확인하고 거기에다 막 글 달고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애가 어제 두 번째 생일이었더라고요. 벌써 그런 사이가 있는데 뭐. 나도 뭐 그런 마음이 멀어지면서 좀 그렇게 덜썩 애가 결혼을 해버리면서 그렇게 이제 좀 연락이 뜸해진 그런 사이도 있고. 하여간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부부끼리는 그래, 뭔가 그 공통점이 있어서 만나서 서로 눈이 맞아요. 서로 눈이 맞았다가, 근데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막 콩깍지 씌고 아주 그냥 달라붙어 있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막 막 보고 싶어서 미치겠고 막 그런 시기는 근데 얼마 안 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수 커플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오랫동안 그냥 장수 커플은 정말 오랫동안 만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서로 이제 가족처럼 완전히 그냥 그 서로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이. 그러니까 설렘은 없어지는데 이제 약간 정말 가족처럼 만나버리는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오래 만나면 이제 양가에서 둘 중 하나죠. 결혼 얘기가 오가는 그런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좀 설레임이 없어져서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되잖아요. 둘 중 하나가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되게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 뜨거운 감정이 확 사그러들어 버리고, 그거를 이제 그 정말 이 부부의 관계로서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는 거. 그런 생각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 연애를 하다 헤어질 수는 있어요. 최근에
되게 메이저 BJ들 중에서도 되게 막 달달하게 연애하다가 헤어진 BJ들 또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예전에 비해서 만나다가 좀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물론,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 잘하다가,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뭐 결혼해서 막몇 년째, 결혼해서 잘 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 근데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다른 거는 요즘은 애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 시대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결혼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은 해. 연애하면서.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은 하는데, 임신은 안 해. 애 키우기 힘든 시대가 되니까. 임신은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부부 둘이서만 몇년 살다가, 한 이제 몇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애를 갖자 해가지고 임신을 하는 부부도 있어요. 큰아빠 쪽 사촌 누나가요, 결혼을 2012년에 했어요.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2012년에 했는데, 출산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 여름에, 그래가지고 동생 결혼식에 못 왔어. 그때, 뭐냐, 작년 여름에 딱 출산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작년 여름에 동생 결혼식 때못 오고, 이제 추석 때 그래도 뭐냐 집안 여행 올 때는 또 따라오더라고. 여행 올 때는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땐 또 따라와가지고 뭐냐 그때 이제 나도 애 얼굴 한번 보고 되게 근데 그 사촌 누나 쪽이 그 집은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부부가 둘다 되게 그런 건강한 체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벌써 우람한 애가 돼가고 있는 거야. 우량아야. 아들도 벌써 우량아야. 이제 아직 1년 안 됐는데 아직 돌도 안 됐거든요. 이제 몇주 뒤에 돌인데 아니 벌써 이제 돌인가?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내 머리 돌인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돌인데 또래에 비해서 우량아래. 애 키우기 힘들다고. 하여간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결혼해서 애 가진 게 그래서 2017년쯤에 애를 가진 거니까. 결혼하고 5년 뒤에 임신 계획을 한 거야. 결혼하고 5년 뒤에 임신한 거야. 사촌 누나는. 그러니까 요즘은 부부 둘이만 돼 그러니까 부부 둘만의 시간을 최대한 오래 보내다가 임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학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이 되니까 가임기가 좀더 늦어지는 거야. 가임기 만료되는 게좀더 늦어지니까 한몇년더 살다가 임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고. 하여간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정말 사랑이 식는다고 무턱대고 탁 이혼을 해버리는 거? 요즘은 애 있어도 막 그냥 애 있어도 이혼 많이 하잖아요? 애 있어도 이혼율 높은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이혼에 대해서 좀
좀더좀 결혼하고 이혼에 대해서 좀더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왜냐면 이게 그래, 연애하다 헤어지는 거든 뭐 둘이 조용히 헤어지면 되는 거지만, 결혼까지 하고 헤어지는 거는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요, 두 집안이 이제 한 가족으로 얽히는 거예요. 두 집안이 한 가족으로 얽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더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이번에 그 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에요.